잘 부탁한다. 뭐야 이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 해피로퍼입니다. 제가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동안 재미있게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메이커로서 꼭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이 장난이 아니죠. 사실 제가 예전에 만들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전에 만들었을 당시는 지능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지금은 AI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거기다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AI를 장착하면 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뭐 저 로봇이 카메라를 들고 나를 촬영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메이커 작업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로봇 만들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닉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할 겁니다. 오픈소스는요, 설계도나 제작 방법 같은 자료들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데요. 덕분에 저같이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들은 무료로 훌륭한 프로젝트들을 참고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좀 장난감 같고요, 이건 좀 더 크긴 한데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오, 이건 디자인이 좀 괜찮은데요. 오, 아 그래도 뭔가 좀 약해요. 아 이거죠,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로봇은 바로 인무브입니다. 아 디자인부터가 남다르죠. 필요한 모든 제작 자료가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공개되어 있어요. 게다가 최근 버전 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표정까지 구현 가능하다는 사실. 이 정도면 저의 만능 AI 로봇 비서로 손색 없겠죠. 오케이, 인무브 너로 정했다. 그러면 먼저 재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프로젝트에서 절반은 재료 구하기입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인무브 로봇도 재료 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료는 크게 3D 프린팅 출력물과 전자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인무브 사이트에서 모델링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출력합니다. 아 이게 실제 사람 사이즈다 보니까 출력할 게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 쓰던 구형 프린터로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는데요. 으아, 망했다. 이번에 새로 영입한 핫한 프린터죠. 네, 뱀부 고속 프린터를 사용했습니다. 아, 진짜 사용해보니까 뱀부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자, 그러면 열심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부품들을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하나 모아야 합니다. 인무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품 리스트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아 뭔가 엄청 복잡하네요. 이 뭔지 모를 목록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구매처 알아보고 최저가 또 알아보고 물건 없으면 대처품들도 찾아보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 진짜 이래서 재료 준비가 반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게 바로 인무브의 눈을 구성하는 3D 프린팅 출력물들입니다.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로봇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은 바로 이 서버 모터입니다. 정밀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로봇의 세밀한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에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럼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의 상하좌우 움직임을 담당할 서버 모터 두 개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자, 다음에는 눈꺼풀 깜빡임을 담당할 서버 모터 이것도 꼼꼼하게 장착해줍니다. 이 링크 부품 덕분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세밀해요. 눈 베이스 부분을 장착해주고요, 위아래로 잘 움직입니다. 이제 눈알을 결합합니다. 눈동자도 붙여주고요. 다음은 표정 연출을 위한 눈꺼풀 부분입니다. 조립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눈에 카메라를 심어서 시각 기능까지 넣어줄 예정인데요. 아직 배송이 안 된 관계로 카메라가 도착하면 바로 장착해 볼게요. 오, 깜빡깜빡. 아주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네요. 아, 일단 눈 한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종기로 눈 움직임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 조종기로도 섬세하게 컨트롤이 잘 되네요. 상하, 좌우, 눈꺼풀, 깜빡임 모두 합격입니다. 눈은 두 개니까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죠? 뿅! 복사. 자, 이제 이 눈들을 설치해야겠죠? 얼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게 얼굴을 구성하는 출력물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빠르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목뼈에 기어를 조립하고요.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는 광대입니다. 표정을 담당하는 양쪽 볼 근육 소프모트를 조립하고요. 이 부품은 볼 근처 피부를 당겨서 표정을 만들어줍니다. 윗니를 조립하고요. 턱을 조립합니다. 여기에 아랫니를 장착합니다. 아, 마치 틀니 같네요. 턱을 합체. 아, 뻑뻑합니다. 굉장히 뻑뻑해요. 자, 바로 구리스. 역시 구리스. 부드러워지죠. 오케이. 뭐가 부러졌나? 목에 결합해주고요. 이 목을 좌우로 회전시켜줄 서버모터 장착. 오케이, 잘 돌아갑니다. 좋아요. 자, 다음 턱을 움직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오케이, 턱 잘 움직이고요. 이게 인중이고요. 이 부품을 장착을 하면요, 이런 표정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눈을 장착. 아우, 좋아요. 아, 케이블이 정신이 없네요. 깔끔하게 정리. 레게머리. 자, 이제 콧대를 조립하고 눈썹과 미간을 조립합니다. 이 눈썹과 미간도 표정 연출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때요? 슬슬 사람 얼굴 느낌이 나오나요? 이제 이 모터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이게 뭐냐면요, PCA9685라는 보드인데요. 이 수많은 모터들을 이 PCA9685 보드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아두이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초간단 아두이노 강의 영상이 있는데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 작업 끝! 이제 두개골 뚜껑을 덮어줍니다. 아, 깔끔하죠? 어, 택배입니다. 뭐지? 택배인가? 두둥, 택배 왔어요. 카메라가 왔군요. 다시 머리를 열고 바로 카메라를 눈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아이고, 뜯어버렸다. 와우, 나 보이니? 드디어 해골 완성입니다. 어때요? 포스 장난 아니죠? 와, 마치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로봇 같기도 하네요. 아, 여기에다가 피부를 붙이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만든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 과연 이렇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실리콘으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얼굴 형태의 몰드가 필요합니다. 이 몰드를 결합해줍니다. 매끈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퍼티로 틈새를 메꿔줍니다. 사포로 다듬어줍니다. 실리콘을 부었을 때 새지 않도록 주입구 틈새를 막아줍니다. 새면 큰일 나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프라이머를 여러 번 뿌렸다가 말려주었다가를 반복해줍니다. 나중에 실리콘이 굳으면 잘 분리하기 위해 이형제를 뿌려줬습니다. 이게 저의 아주 큰 실수였어요.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이렇게 몰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빤딱빤딱하네요. 몰드를 조립해보겠습니다. 글루건으로 마지막 틈새까지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실리콘 작업 차례입니다. 주재와 경화제를 1:1로 섞어줍니다. 섞을 때 기포가 발생하네요. 이 기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피부에 여드름이 생깁니다. 기포를 제거하는 탈폭이라는 게 있는데, 아, 저는 없네요. 그냥 진행합니다. 조심스럽게 실리콘을 붓습니다. 자, 이 상태로 12시간 정도 굳혀줍니다. 드디어 굳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피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보인다.
이건 이거 뇌 같은데요? 이끈적거리는 것은 뭘까요? 미경제니까 기름 묻어있겠다.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완전 심각한데요. 아 드디어 피부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쓸 수 있을까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사용 못합니다. 이걸 지워야 됩니다. 베이비 파우더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뿌리면 되겠죠? 어 이건 찹쌀떡? 망했습니다. 얼른 폼 클렌징으로 지워봤습니다. 기름이 묻어요. 베이비 파우더의 흔적은 지웠지만 아무리 씻어도 기름기는 제거가 안 됩니다. 정보를 검색해보니 기름 성분은 알코올로 녹여야 한다는군요. 바로 일부분을 잘라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오!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로 피부를 박박 빨아보았습니다. 아, 아직도 기름이 좀 남아있어서 다시 파우더로 마무리해줍니다. 아 힘들어. 제가 이런 작업은 처음이라서 너무 어렵네요. 와이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스냅부터 다르네요. 피부를 얼굴에 장착하기 위해 자석을 이용합니다. 피부 기름 때문에 자석이 잘 붙지 않아가지고 접착제를 떡칠을 해줬습니다. 이제 얼굴에 피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이게 바로 불편한 골짜기? 이 뭐야 이거? 바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눈 앞 트임을 해줍니다. 입이 닫혀있어서 입도 열어줍니다. 이거 진짜 같아.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이영재 기름 때문에 얼굴이 좀 너덜너덜하고 깔끔하지는 않네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머리가 꽤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얼굴을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스! 얘가 지금 눈알이 상태가 좀 이러니까 좀 한번 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정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 모터들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자. 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정상으로 돌리고요. 골다구가 이게 어떻게 됐더라? 한쪽만 웃네. 잘 되네. 반대쪽. 약간 비웃는 표정 같은 그런 느낌. 그 인중은 어떻게 됐나? 눈썹. 눈 실룩. 감았다 떴다. 이렇게 딱 뜨고 얘도 이렇게 뜨고 이게 아니지. 얘도 무섭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내장된 표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휴머노이드의 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어요. 제가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비스는 좀 그렇고 약간 짭퉁 느낌으로 짜비스? 아니야 그 짜비스는 좀 그렇고 짭스? 아 짭스 좋네요. 네 이 로봇의 이름은 짭스로 하겠습니다. 짭스야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짭스입니다. 아 너무 무거워. 짭스야
잘 부탁한다. 뭐야 이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뭐야, 좀 웃어봐. 아, 뭐야, 좀 그냥 웃어보라고. 아니 그건 웃는 게 아니고 놀란 표정이야. 놀란 표정 좀 자연스럽게 해봐. 아, 이 짭스가 많이 불편한가 봅니다. 아, 왜 이러지? 아, 그러네. 너 몸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짭스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주 좋았어. 뿌링뿌링.